이번 시간에는 펜로버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술은 펜오프닝과 젠로버를 합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두 기술 당연히 마스터하고 오셔야겠죠? 아이템들이 주신 펜그립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. 펜오프닝 해주실 건데 이대로 그냥 올리면 펜오프닝이 끝나죠. 그렇기 때문에 핸들 자체를 돌려주고 올릴 때 이때 엄지손가락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. 한 요만큼. 그리고 나서 젠로버 하면 되는 기술이에요. 자, 한 번 더 펜오프닝 하듯이 발리송 펼쳐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좀 더 넣어주는 거죠. 그리고 나서 회전을 주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오는 세이프 핸들 캐치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잘 안 돌아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펜 오프닝 할 때 엄지손가락 넣는 것까지 하고 젠로버 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시다가 점점 부드럽고 손의 움직임이 적어지도록 만드는 걸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